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한동안 부모님도 좀 뵙고 휴가도 좀 다녀오느라 리뷰가 많이 밀렸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영상에 마구잡이로 시계가 한 두 개씩 나올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그냥 밀린 숙제 좀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들 잘 모르게 은근히 숨어있는 좋은 전자시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집 편성이고요. 뭐 그냥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루해지기 전에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시계입니다. 보셨나요? 전 봤는데 진짜 이 영화를 한 번에 알아보셨다면 당신은 일단 기본 40대 이상임은 인정. 바로 1996년에 개봉한 톰 크루즈 형님이 나오는 막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막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어떻게든 막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뭐 그런 영화의 그런 내용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 뒤로 속편들이 계속 나왔으니 이 영화는 뭐 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얼핏 보면 지샥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시계는 지샥이 아닙니다. 최초의 지샥 DW5000C가 1983년에 출시를 했으니 영화가 개봉한 1996년이면 한창 뭐 다양한 모델들이 마구 쏟아져 출시하던 나름 뭐 지샥의 전성기 시절인데 뭔가 뻔한 예상이 아니라서 더 멋있어 보이네요. 실제 미션 임파서블 후속편들에서 톰 크루즈 형님은 다양한 지샥들을 차고 나오십니다. 그렇다면 톰 형님, 이단 헌트님이 계속 뛰고 구르고 총알이 막 날라오고 막 폭탄이 터지는 그런 험난한 액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구성 검증이 완료된 이 튼튼한 이미지의 시계는 카시오의 DW290.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아, 이 시계를 이제서야 보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계인데 옛날에는 참 이뻤는데 2021년에 보니까 뭐 엄청 빈티지한 전자시계로 보이네요. 1996년에 출시한 카시오의 DW290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닥 알려진 모델은 아닌데 해외 매니아들에게는 나름 좀 먹어주는 뭐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카시오 미션 임파서블. 진짜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사실 전자시계를 좋아하는 시계 애호가 부류 중에서도 정말 한 1% 정도의 방구석 덕후들의 세계라서 전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거. 케이스나 밴드나 뭐 전체적인 소재는 레진이며 케이스 크기는 45mm이지만 럭투럭이 짧아서 터프한 컨셉의 전자시계치고는 확실히 손목 위에서는 지샥보다는 차분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특히 곳곳에 위치한 녹색 레터링들이나 미네랄 글래스 테두리에 이 빨강 라인을 넣은 부분이나 지금 볼 때는 레트로하지만 상당히 이쁜 컬러 조합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다른 저가형 카시오 시계답지 않게 측면의 버튼부도 나름 튼실하게 큼지막하게 적용을 한 부분은 좋고요. 200m 방수를 적용한 부분도 물론 뭐 상급 형님인 지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카시오 라인 안에서 당시 기준에서는 나름 뭐 신경을 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W290의 독보적인 시그니처 디자인은 바로 이 하단 양쪽 버튼부에 잡힌 주름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뭐 그렇다고 딱히 놀리는 건 아니지만 뭐 암튼 이 주름진 케이싱 처리가 디자인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이얼은 아주 크진 않지만 뭐 시인성도 좋고 카시오 1189 모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참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모드를 넘어가도 현재 시각이 표기되는 부분과 날짜를 지정해서 알람 설정이 가능하다는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EL 백라이트죠. 아, 아름답네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흥미롭게도 지금 보고 계시는 DW290 미션 임파서블 모델은 지금도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4만원대. 그냥 모델 번호로 검색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시계 리뷰가 너무 밀려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이어가겠습니다. 1996년 DW290의 후속작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바로 DW291. 오, 확실히 세련된 인상이네요. 50.3mm에 50.5mm 럭투럭. 아주 살짝 케이스가 커진 건 맞는데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네요. 두께는 동일하고 무게도 뭐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W290의 후속작답게 DW291에서도 시그니처 디자인인 하단 버튼부 주름 케이싱을 그대로 물려받은 모습이네요. 근데 4개.
설명하다 보니 뭐 엄청난 시계의 후속작을 소개하는 것 같은데 암튼 뭐 이 시계도 4만원대입니다. 다이얼에 인디케이터가 추가된 부분이나 약간의 기능들이 조금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있지만 뭐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니며, 첫 번째 차이점은 290 모델의 경우 전면 베젤에 이 정체모를 가짜 핀 같은 것이 뭐 고정된 느낌이라면 291 모델은 4개의 볼트로 베젤이 고정된 디자인입니다. 또한 기존 모델은 하단의 200m 부위를 분명히 이게 버튼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꾸만 누르고 싶게끔 생겨먹었는데, 291 모델은 나름 깔끔하게 베젤 하단에 200m 자랑을 이렇게 표기해 놓았네요. 4만원대 시계인데 200m 방수 같은 건 뭐 자랑해야죠. 다이얼 보면 우측 상단과 다이얼 중앙을 가로지르는 인디케이터가 추가된 카시오의 3484 모듈이 탑재된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요일, 날짜, 시간순의 표기 방식은 1189 모듈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DW290 모델과의 다른 점은 백라이트가 푸른빛이 아니고 오렌지색, 호박색의 LED 조명 방식입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걸로 봐야 하나? 뭐 꼭 좋거나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좀 취향의 영역이라서. 참고로 저는 푸른빛 성애자 실물 느낌 차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후속 291 모델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은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이네요. 아무렴은 24년 뒤에 나온 모델인데 뭔가 좀 더 최신의 생산 기술이 반영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총평입니다. 1996년도 출시 모델인 DW290을 2021년 아직도 판매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신기하긴 하지만, 일단 가격은 290, 291 모두 4만원대로 같습니다. 요점 정리를 좀 해본다면, 톰 크루즈 형님이 착용하셨던 이제는 충분히 레트로한 추억 속의 시계 DW290, 좀 더 강인한 인상에 세련된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난 DW291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보급 시계만 유독 관심 만든 요즘, 씁쓸하네요. 이런 시계를 누가 돈 주고 사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전자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어딘가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모델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와 함께 방구석 시계 애호가들끼리 소소한 토론을 나눠보시죠.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